유튜브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트랜스젠더 파니입니다. 자, 오늘은 농심에서 나온 짜왕 매운맛을 먹어보도록 할게요. 자, 구성품은 이렇게 짜왕과 소스 두 개. 졸려. 먹을라 하니까 졸리니? 24시간 졸린 거 아니냐? 내가 제일 멀쩡한 시간은 내가 볼 때는 눈 떠서 집에 가서 밥 먹고 난 직후? 그때가 제일 멀쩡한 것 같아. 그 후로 점점 좀 다시 확 졸려지죠? 잠깐 눈 떠서 일어나서 정신 차리면 딱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확 급하강. 자, 뜨거운 물을 부어서 면을 익히고, 면이 익으면 물을 버리고 소스를 넣고 비비는 겁니다. 자, 금까지 이렇게 물을 부었습니다. 4분 정도 기다리면 됩니다. 됐나? 다 익은 것 같아. 물좀 버리고 올게요. 자, 여러분, 물을 버리고 왔고요. 짠. 여기다가 이제 요 소스들을 넣고 비비면 돼요. 하나는 짜장 스프고 하나는 고추 풍미 소스예요. 아마 매운맛은, 그죠? 아마 매운맛은 요 고추 풍미 소스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고추 기름 같이 빨간 액체가 나오네요. 약간 무슨 덩어리 같이 겨자 짜듯이 그런 질감이야. 똥 같은 질감이랄까? 자, 비벼볼게요. 너무 물을 많이 비웠더니 뻑뻑해. 좀 뻑뻑한 상태고요. 언어 구사력이 저렴하시다, 는 너. 내가 이럴 줄 알고 뜨거운 물을 안 갖다 놓고 여기 있었지. 물을 많이 버렸을 경우는 조금 더 넣어줍니다. 이블링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확인해주세요. 방송국이랑. 오, 먹음직스럽네요, 정말. 양이 좀 적긴 적어. 양은 좀 적은 편이에요. 이따다키마스. 잘 먹겠습니다. 맞다. 매운맛도 매운맛인데 엄청 짜요. 짜고 매워. 짜서 짜왕이야? 너무 짠데? 매운 거는 신라면보다 매워요. 신라면보다 맵고, 불닭볶음면보다는 안 매워. 면이 그리고 이렇게, 뭐라 그러지? 칼국수처럼 네모난 면이 있고요. 면발이 맛있네. 그리고, 신라면보다 안 맵고, 불닭볶음면보다는 덜 매운데, 신라면보다 맵고. 근데 꽤 매워요. 상당히 매워.
상당히 맵습니다. 좀 짜요. 뭔가 면발에 비해 소스가 많은 느낌? 그래서 되게 짭짤해요. 내 스타일이야. 내가 이거 자주 먹을 것 같은데? 항상 짜장면 먹을 때좀 매웠으면 이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딱 그걸 노린 맛 같아. 저도 짜장면에 고춧가루 뿌려 먹는 편이거든요. 원풀원. 너무 짜서 근데 밥 비벼 먹고 싶어요. 그 정도로 짜요. 그 정도로 짜요. 밥이 땡겨. 진짜 집에 밥 있으면 밥한 숟갈 넣어서 비벼 먹고 싶을 정도로 짜네요. 와, 짱매워. 맛있다, 이거. 복스럽게 먹어요? 감사합니다. 물도 적당히 넣은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짜지? 제가 입맛이 좀 싱거워서 그럴 수도 있어요. 좀 뻑뻑해 보여. 그러게, 좀 잘못 만들었나? 제가 원래 라면 물을 잘못 맞춰요. 아니, 아까 건전한 아이디가 물양 잘 맞추라고 하지 않았어? 예상 적중했네. 나물양못 맞춰가지고 지금 뻑뻑해갖고 물두 번째 넣는 거야. 말이 씨가 된것 같기도 하고, 그죠? 내 생각에 말이 씨가 된것 같아. 물더 넣으니까 맛있어. 물더 넣으니까 별로 안 짜요. 물을 버리고 6스푼의 물을 남기라고 돼 있어, 원래. 원래 6스푼 정도 남기라고 돼 있긴 해요. 하니 하트 신기 10개 더 줘다 줘또 줘. 복스럽게 잘 먹는다.
신기가 10개 고맙다. 맛있네, 이거. 건더기가 쫙 가라앉아있어. 건더기가 그리고 되게 씹을 게 많고 푸짐하네요. 저도 원 플러스 원이라서 그냥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네요. 입술 살짝 붓는 정도? 화천 짜파게티? 자, 여러분, 오늘 짜왕을 먹어봤는데요. 짜왕 매운맛, 면발도 맛있고, 양념도 되게 진하고 맛있고, 건더기도 되게 많이 들어있고요. 맛있네요. 가격도 저는 저희 동네에서는 원 플러스 원이라서 되게 저렴하게 샀고요. 원 플러스 원에 1,500원. 원래는 한 개에 1,500원 정도 하나 봐요. 보통 짜장면 먹으면 약간 매운 게 땡기거나 짜장면 집 가서 고춧가루 타 먹거나 하는데 얘는 아주 맵게 나와가지고 엄청 맛있네요. 별 5개 중에 4개 반이고요. 그리고 재구매 의사 있어요. 만약에 1,500원이라고 해도 먹고 싶을 때사 먹을 것 같아요. 솔직히 일반 짜파게티나 뭐 그죠? 짜장범벅 이런 거는 좀 아쉬웠는데 이건 너무 좋아. 잘 먹었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